내가 처음에 핸드폰을 본다고 꺼내했다는 게 되게 너무 신나는 거야. 야미 야미. 아. 그래서 내가 토요일에도 300키시만 쏘면 1000명만 쏴도 30만 개다. 그거 이지랄하는데 이 세계 믿지 마세요. 형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. 그래. 나 처음으로 충전했다 형. 내 채 몇 개가 걸렸지. 여기게 미호탱, 여기에 내 거. 오빠 잘생겼네요. 왜 그래 갑자기. 지금부터 시작이고. 300용사 7동 디아이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300개 소강님도 300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10분견이야 슈발. 이거 언제 다 일로 초파 아 초파 아 월팽이 또 300개 동기야. 아이고 또 치킨 참고 손 내 자신 있고 대타로 다들 감사합니다. 포함은 이루어졌다. 형들 고생하셨어요. 진짜 솔직하게 미호탱이랑 얘기 나눴을 때 저 한 10만 개 예상했어요. 100등 600개라고 여방팀으로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50만 개 감사합니다. 포함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2시간 만에 52만 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야 진짜 어떻게 50만 개가 터지냐. 진짜 신기하다. 나요? 어 기분 개 좋은데? 맞아요? 50만 개 받아가지고? 응. 오빠 이제 한 끼만 먹어서 통화한 거예요? 응. 나 너무 배고파. 한 끼도 안 먹었단 말이야. 밥 먹을래? 너 누가 시켰네? 아니 안 시켰는데? 너 오빠. 응. 그치 영상 볼까요? 온 세상이 미혼탱이야! 뭘 온 세상이 미혼 딸랗게 해주세요. 비나이다 비나이다. 오르막길 올라오기 힘들 수도 있어서 내려가 있을게. 야 그만 올라가! 오르막길 올라가 버렸다. 네? 나 미친데? 아 그래요? 네 감사합니다. 뛰지 마라 다친다. 헬로 얘들아. 근데 네 스타킹 몇이네? 난리예요. 시작하자마자 이숙거리고 난리 두고.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나요? 아 조명이에요? 그래 네 얼굴이 잘 나오네. 오 역시 바로 10년차 BJ. 나? 아 왜 웃어요 또? 오랜만에 봐도 이렇게 이숙거리는. 그냥 스타킹 신은 게 귀여워서 살짝 이렇게 해봐. 네 해보세요. 저런. 근데 오빠 왜 이렇게 이숙거려요 오늘? 아니, 오랜만에 봐봐. 계속. 얼마 전에 또 압구정 나가니까 기 빨리더라.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. 야, 약간 남자친구 만나면 좀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데. 나도. 대신 편해야 돼, 남자친구가. 인정. 저 또 왔어요. 그 사람 여자랑 많이 왔나요? 한 번 왔거든. 한 번 나눴거든. 이모님 거짓말해 주시네. 센서쟁이. 네. 원래 뭐? 아니 네가 먹고 싶은 걸 시켜. 오빠 대패파예요? 아니 빨리 얘기해라. 빨리. 삼겹. 아 나 언덕 올라오기 힘들다고 밑으로 내려온 거야? 오르막길 올라오기 힘들 수도 있어서 내려가 있을게. 스웨터는? 어? 이거 생삼겹이에요? 대패 아니에요? 아 대패 맞아요. 생삼겹 맞아. 그냥 먹자. 왜? 전 솔직히 상관없어요. 이모 생삼겹 달라 그랬는데. 아 처음에 누른 거 갖고 왔구나. 응 처음에 대패 달라 그랬고 생선을 바꿔달라 그랬어. 내가 고기 안 질까? 너 기름 질 것 같은데. 아 저려. 나도 아이고 뒤질 것 같다. 아이고 원래 이런 거 여자가 하는 거 아님? 이거 뭐지? 코딱지. 오빠 왜 이거 안 한 줄 알아요? 왜? 오빠가 더 가깝잖아요. 거기 있는 반찬은 네가 넘길 거지? 네가 가까우니까. 응 그래. 아이씨 귀에 이 자리 바꿨대요. 귀에 이 자리 바꿨대요. 여기요. 술을 안 드시죠? 네. 네. 아 근데 형들 진짜 이 새벽에 삼겹살 먹으면 지겠다 맞죠?
아, 원래 삼겹살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. 아, 또 까부나, 또 까불어. 또 몇 잔 마시고 나서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걸리려고. 어머니, 못 마셔. 힘들어. 어머니, 취해서야. 나 안 울거든, 이제? 나 원래 잘 안 울어. 죄송합니다. 뭐라고 번호 잘못했다. 생각 못했다. 죄송합니다. 아니야, 나 진짜 괜찮아. 울지 마라. 네. 내가 번호 공개가 됐어. 미안해. 오늘 약간 살짝 죽이고 싶네. 번호 공개가 됐어. 내 주변에서 내 실제 지인들이 요즘 나한테 만나면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? 뭐? 미호탱님 키우는 거예요? 이렇게 얘기하거든. 나 뭐라 그런지 알아? 뭐라고? 아니 내가 키운다 하고 있어. 고급남. 섹시하나? 아 미안. 고기만 찍고 있거든요. 아 미안. 고기 잘 굽는 남자가 섹시하다고. 그건 맞지. 네 삼겹살 말고 한우. 나 한우 더 잘 굽어. 더 잘 굽어. 놀주대야. 뭐야? 미호탱 아니야? 거립이 많이 이상해졌네. 미호탱 아니야? 미호탱 박해이. 박가린. 야 하지마. 이거 너 하지마. 이 씨발. 박해이. 지동유? 저보다 큰. 근데 내가 처음에 핸드폰을 본다고 화제였다는 게 내가 너무 황당한 거야. 야미야미. 뒤지게 맛있는? 그럼. 우리 서로 싸주기 할래? 그래. 고기. 진짜 난 여기서 볼 거야. 난 여기서 진짜 볼 거야. 고기 한 점, 두 점 좀 크겠지 형들? 이쪽으로 약간 젓가락이 안 가는 것 같은데? 오. 약간 고추 냄새가 나는데? 노노노노노 no, 쌌어 나는 벌써? 응 고기를 넣은 건 맞지? 상추 깻잎 상추 깻잎 센스 있고 고기 한 점 고기 한 점 고기 한 점 고기 또 한 점 고기가 잘 안 집히네 고기 두 점. 고기 두 점. 아. 그래서 토요일에도 내가 말했을 일이 있다고 청소가 있는데. 맛있네. 맛있다. 왜 고기에 약간 쓰레기 같은 맛이 나지? 와, 근데 마늘 많이 넣었나 보다. 왜? 맵네. 아유. 저희 지금 1억짜리 삼겹살 먹고 있거든요. 맞네. 존나 맛있겠죠. 상상도 못했다. 인정. 나 솔직히 니는 받을 것 같았다니까. 아니, 난 진짜 안 받을 줄 알았다니까. 난 우리의 포항에 1억을 태울 거라고는 난 진짜 상상을 하지 못했어. 나도 300개 부대도 있었고 맞아. 500개 부대도 있었고 너무 많은 분들이 싸주셔가지고 포항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는 게 거의 끝판왕 아닌가? 우리 어머니 또 너무 진지하게 막 얘기할까 봐 무섭다 벌써부터. 방송이 꺼지고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시면 어떡하지? 오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? 어머 누가 알았어요.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도 되나? 아니야. 잘할게.